네, 이창훈 원장님은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이셨으며 현재 경제인문사회연구의 탄소중립연구단장을 맡고 계시는 등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정책의 전문가이십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굉장히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신 최태훈 회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탄소중립을 위한 환경정책, 모든 정책이 혁신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환경정책 혁신 방안이라는 주제로 조금 말씀드릴 거고요. 일단 저희 연구원 잠깐 좀 소개드리고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이름은 환경연구원이고요. KDI 같은 국책연구기관입니다. 환경정책을 주로 연구하고 있고 그래서 환경부와 긴밀히 협력해서 연구를 정책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미나에 사실 저뿐만 아니라 1세션, 3세션의 발표자와 토론자로 저희 연구원 김용곤 박사님, 조재 박사님이 이제 참여를 하고 있어서 더 뜻깊고 의미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일단 오늘은 제게 주어진 시간이 짧기 때문에 간략하게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아까 장관님도 얘기하셨지만은 기후위기, 기후위기 하는데 기후위기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국제사회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여기 첫 번째로 조금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는데 새로운 정부의 국정과제와 그리고 기후정책 방향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런 기후정책 방향 하에서 환경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또는 어떤 과제를 이행을 해야지 탄소중립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그래프는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어쨌든 산업화 이전 대비 2020년에 이미 1.29도씨 올랐다는 연구 보고들이 있습니다. 뭐 1.5도씨까지 지금 0.21도 정도밖에 남지 않았고요. 그리고 갈수록 더워집니다. 그래서 가장 더웠던 7년, 가장 더웠던 8년은 과거에 지금부터 바로 직전 연도들이 가장 더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어떤 기후변화가 이미 여러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피해를 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상재난, 자연재난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뭐 여러분들 다 신문 또는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듯이 텍사스의 여름 겨울에 사실은 평균 기온이 10도씨 되는 데서 영하 18도가로 떨어지는 북발 한파가 일어나서 정전되고 뭐 여러 가지 사고 사건들이 많았었고요. 그 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는 홍수가 나고 뭐 홍수가 우리나라도 났었죠 올해. 그리고 이게 기후변화가 굉장히 좀 특이한 게 비만 많이 오는 게 아니라 강수량은 많아지는데 강우 일수는 짧아집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한 번 올 때 많이 오고 또 안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홍수와 가뭄이 동시에 발생하는 게 기후위기의 아주 특징입니다. 그래서 올 초에는 또 기상관측이래 계속해서 기상관측이래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기상관측이래 가장 오래된 가뭄으로 인해서 울진 삼척에서 우리 산불이 일어났고요. 그 산불은 사실은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왜냐하면 LNG 인수기지, 원자력 발전소들이 인근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산불이 지속됐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생태계에 영향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어떤 기후위기에 대한 피해가 단순히 그 국가, 발생하고 있는 국가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글로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글로벌이라고 얘기하면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들을 얘기를 하겠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세계 공급망이 붕괴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했듯이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도 우리나라에 있는 피해만 걱정할 게 아니고 우리나라 가뭄, 홍수 극복할 수 있어. 어느 정도 뭐 그 정도야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발생하는 위기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것들이죠. 한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한번 조금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우리가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근데 밀 가격이 폭등하면서 밀가루 가격이 폭등했죠. 뭐 여러 가지 물가 인상 요인들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자,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파이프라인 내추럴 가스를 PNG를 가스를 줄였습니다. 줄이니까 LNG 가격 올라가고 우리나라
아무 상관도 없었던 우리나라 전력 도매 가격이 두 배로 급상승합니다. 유럽에서 올라갔다면은 그 인근 지역이라고 해서 뭐 조금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하지만은 우리나라랑 관련이 없었던 간접적인 지역도 이런 영향을 받는다는 것들이죠. 자,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히말라야에 여러 가지 빙하가 있는데 그 빙하가 과거에 비해서 지금 10배 이상의 속도로 녹고 있습니다. 자, 히말라야 인근 지역들이 한번 보세요.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중국 이렇게 수십억의 인구가 모여 살고 있습니다. 이 인구들은 급수를, 물, 수자원을 이 히말라야 빙하가 녹는 거, 그 물로 전부 다 조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올해 5월 달에는 너무 더워서 너무 빨리 빙하가 녹아서 홍수가 닥쳤고요. 올해 8월은 몬순, 이건 통상적인 이쪽 지역의 홍수의 방식이죠. 그 몬순 기후 때문에 대홍수가 나서 파키스탄의 3분의 1이 잠긴다, 4분의 1이 잠긴다 이런 역할들이 왔었죠. 자,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히말라야 빙하가 더 빨리 녹기 시작을 해서 여기 히말라야 빙하가 다 녹아버렸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뭄이 굉장히 심해지겠죠. 농산물 수확이 굉장히 줄어들겠죠. 기후 이민 발생을 하겠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들이죠. 자, 우리가 기후 정책들을 국제 협상에 가보면은 유럽 국가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기후 정책에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뭐 유럽이 뭐 먼저 시민혁명을 겪었고 여러 가지 인권의 문제들 뭐 이런 문제들을 겪어서 조금 앞서가는 민족일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그 이유와 함께 아프리카 인접한 지정학적 위치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유럽 대륙에 난민들만요, 단순히 기후 난민뿐만이 아니라 전쟁 난민들도 있는데 난민들만 수백만 명, 거의 천만 명 이상이 유럽으로 몰려와 있습니다. 자, 가뭄이 발생하고 홍수가 발생해서 아프리카에서 재난이 나고 난민이 발생을 하면은 전부 다 유럽에서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자기의 컨티넨트 바깥에 있는 문제도 자기 문제로 인식하고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게 글로벌 이기인 기후 위기의 그런 어떤 특징인 것 같습니다. 자, 국제사회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탄소 중립을 기후 위기 대응하는 하나의 전략적인 목표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은 단순히 탄소 중립이 아니고 항상 2050년 탄소 중립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2050년 탄소 중립은 기후 과학에서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내로 지구 온도를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최소한에 필요한 어떤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인 목표로 2050년 탄소 중립이 이건 사실은 글로벌 목표입니다. 개별 국가들은 선진국들은 조금 더 앞당겨서 해야 돼요. 그래야 후진국들이 조금 더 자기가 여유를 가지고 개발할 수 있는 여지를 주기 때문에 사실은 2050년 탄소 중립은 글로벌한 목표이고 내셔널한 목표들은 사실상은 1.5도 달성하기 위해서는 2050년 이전에 선진국들은 해줘야 됩니다. 현재 수준은 안 된다는 것들이죠. 선진국들이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발표를 했지만 이 목표를 전부 다 달성을 하더라도 2100년도 즈음에는 2.8도씨까지 올라간다는 게 지금 현재 과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줄여야 됩니다. 더 노력을 더 해야 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사실 2-3년 전하고 2-3년 후 지금 현재하고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기업들이 그 전에는 탄소 중립 정책을 탄소 중립의 대응을 하나의 전술적인 규제에 대한 대응으로 봤다 그러면은 지금 어떤 전략적인 차원에서 기업의 생존 그리고 새로운 시장 이런 측면에서 바라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탄소 중립에 임하시고 있는 것 같아서 정책을 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반갑고요. 이런 방향으로 아까 우리 최태원 회장님이 사실은 기업이 배출을 줄이기 하도록 모티베이션을 줘야 되는데 그럼 기업이 플레이어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기업들이 조금 더 열심히 탄소 중립을 할 수 있도록 또는 온실가스 감축할 수 있도록 그런 유인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게 정책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들이
왜 이런 노력을 했을까 한번 따져봐야 되겠죠. 결국은 기업들이 한 그 역할을 하는 거는 결국은 이윤이라든지 이익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모티베이션 될 수밖에 없겠죠. 하나는 기업의 환경이 변하고 있습니다. 스테이크홀더들이 기업에게 탄소 중립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 소비자, 그리고 시장에서 서플라이 체인에 있는 다른 기업들이 우리 기업의 탄소 중립을 요구를 하고 있는 것들이, 이건 좀 잘 아실 거고요. 이런 어떤 프레셔라든지 이런 환경 변화만 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제 에너지 기구가 작년에 이제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발표를 했습니다. 전 세계에 대해서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발표를 했는데 여기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탄소 중립 달성을 하려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겁니다. 이쪽 분야에 과거에 2020년, 정확히는 2016년에서 2020년 사이에 평균 투자액이 한 2조 달러가 연간 전 세계적으로 2조 달러가 있었다면은 탄소 중립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매년 5조 달러를 전 세계가 투자를 해야 됩니다. 시장이 2.5배 이상 커지는 것들이죠. 여기 시장의 기회가 열리는 겁니다. 그 이 시장의 기회를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잡고 그 다음에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 되겠죠. 정책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새로운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5월 달에 출범을 했습니다. 새로운 정부의 가장 큰 국정 철학은 사실은 자유죠. 자유가 경제적으로 나타난 것들이 결국은 자유로운 시장 경제, 정책 운영 기조, 4대 기조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정부가 꼽는 자유로운 시장 경제입니다. 결국 자유로운 시장 경제라는 것들은 모든 창의성은 민간에서 나오기 때문에 민간의 창의성을 가장 유지를 하고 정부는 정부의 역할에 국한을 해야 된다. 정부 역할은 뭘까요? 기본적으로는 룰을 세팅하고 시장의 룰을 세팅하고 그 다음에 룰을 감독하고 룰이 지켜지고 있는지 감독하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탈락한 약자들은 보호하고 이게 기본적인 정부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이런 역할들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이번 정부의 국정 철학이고요. 그리고 환경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어떤 새로운 규제 혁신 패러다임 전환은 이런 겁니다. 과거에는 경직적 허가형 규제에서 앞으로는 영향 비례에서 협의형 규제로 바꾸겠다. 그리고 프로세스 규제에서 성과 관리 성과. 아, 프로세스는 규제 아무리 해봤자 결과에 책임 못 지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배출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성과에 대한 규제로 바꾸겠다. 획일적 규제에서 그 다음에 위험 비례형 규제를 바꾸겠다. 그리고 막힌 규제에서 열린 규제를 바꾸겠다. 뭐 이런 것들이 환경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규제 혁신 전략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환경정책의 목표, 그 다음에 기준, 이거는 명확하게 지키겠다는 거죠. 그리고 수단을 플렉시블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자, 기후정책의 목표는 뭘까요? 우리 탄소중립 목표를 그대로 지키면서 수단에 있어서 플렉시빌리티를 높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기업의 창의성을 좀 더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는 게 현 정부의 기후정책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책으로 조금 풀어보면은 결국은 뭐 방금 최태원 회장님이 인사말에서 말씀하셨지만 가장 효율적인 수단은 환경경제학이든 환경정책이든 론이든 상관없이 가격기반한 시장 기반한 가격기반한 수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격기반 정책이라고 하면은 정책수단이라 하면은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은 가격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근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정책을 가격기반 정책이라고 하고요. 통상적으로 뭐 환경세, 탄소세 또는 배출권 거래제와 같은 가격을 건드리는 정책을 가격 기반 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격 기반 정책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을 하는 겁니다. 결국 기업들은 배출량에 따라서 뭐 배출권 거래에 있어서는 배출량을 더 줄이면 더 많은 이익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기술 선택은 기업의 자율로 맡겨집니다. 기술 규제가 아니라 성과 규제이고요. 그래서 카본 프라이싱, 배출권 거래제를 제대로 하는 것이 사실은 기후정책 혁신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다들 잘 알고 있으시다시피 카본 프라이싱의 대표적인 제도인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을 하고 있고, 오늘 세션 1의 주제도 배출권 거래제인데, 이 배출권 거래제를 어떻게 업그레이드 하느냐가 사실은 기후정책 혁신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런 카본 프라이스가 또는 카본 비용이 제품의 가격에 포함이 돼야 됩니다. 제품 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것들은 사실은 보통 시장 경제에서는 불가능한 얘기인데,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일부 시장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게 전력 시장이죠. 전력 시장에서는 카본 프라이싱이 제대로 조금 작동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도매 가격이, 카본 프라이스가 작동 어느 정도라도 작동하고 있는 도매 가격이 소매 가격으로 전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분리가 돼 있다는 거죠. 아까 보여드렸던 그래프에서 우리나라 도매 가격은 킬로와트 아워당 전기 가격이 200원을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 소매 가격은 100원 조금 넘는 수준이죠. 그러다 보니까 한전 적자가 연간 30조니 40조니 하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게 뭐가 문제냐? 결국은 전기가 생산하는데 단순히 그 연료만 들어가는 것들이 아니라, 이 생산 과정에서 그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데, 이 온실가스 배출이 전기 가격에 전가가 되지 않는 순간 전기를 효율적으로 그다음에 아껴서 전략하는 혁신적인 투자가 일어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카본 프라이싱이 완결되고 효과를 갖게 위해서는 제품 가격도 제품 가격에 반영이 돼야 되고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반영되고 있지 않은 전력 시장의 개혁, 이 그 탄소 중립과 에너지 정책 세미나 두 번째 그 세미나에서 했던 전력 시장 개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혁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정상화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정책이 이행이 돼야 되고요. 만들기만 하면은 사실 아무 소용이 없죠. 이행이 돼야 되고, 특히 앞에 두 부분이 조금 소프트웨어 부분이었다면은 사실은 하드웨어도 필요합니다. 발전소도 지어야 되고요. 왜냐하면은 모든 전 세계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 따르면은 지금보다 2050년에 전기 사용량이 두 배로 증가를 합니다. 무슨 발전기건 상관없이 무탄소 발전기를 지어야 되고요. 그 발전된 전력을 수송하기 위해서 송전망이 건설이 돼야 됩니다. 하드웨어가 필요한 거죠. 이 하드웨어를 건설하는데 돈이 없는 건 아니고 기술이 없는 건 아니고 지금 사회적 수용성이 너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 관리를 통한 이 하드웨어의 설립을 신속하게 적기에 할 수 있는 것들이 결국 정책이 해줘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배출권 거래제는 아마 첫 번째 세션에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룰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간략히만 말하면은 배출권 시장이 시장다워야 된다는 거죠. 시장다워야 되는 건 정부가 룰 세팅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관리만 해야 되고, 물론 이게 인위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을 전혀 안 할 수는 없겠지만은 정부의 개입은 예측돼야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배출권 할당이겠죠. 그 할당 문제는 결국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연계해서 할당이 이루어져야만이 결국 가격이 어느 정도 수준을 회복하고 이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투자가 가능해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조금 인위적인, 임의적인 어떤 시장 개입은 중단을 하고 룰 베이스드로 시장 개입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제도는 예측 가능해야 되죠. 앞으로 3년, 5년 뒤를 얘기를 해줘야만이 기업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투자에 대한 이익을 회수를 할 텐데, 매년 바뀐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기업의 개입을 어렵게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거는 지난 세미나 때 이미 충분히 다뤄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거의 35% 이상을 이제 발전 부분에서 배출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 발전 부분의 탈탄소화가, 결국 발전 부분이 빨리 탈탄소화 될 수 있도록 산업 부분이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발전 부분 탈탄소화가 굉장히 필요하고, 이 부분은 단순히 뭐 재생에너지, 원자력 같은 무탄소 전원을 많이 늘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두 전원이 굉장히 경직적입니다. 이 경직적인 전원을 플렉서블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시장 메커니즘을 도입을 해줘야 되고요. 그 시장 메커니즘은 도매 시장뿐만 아니라 소매 시장에서 도입이 돼야 되고, 물론 독점적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어떤 독립적인 규제 기관을 만들어서 정치로부터
지금은 너무 정치의 종속에 대해서 전기요금 한번 오르기 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정치에로부터 독립된 규제위원회를 빨리 만드는 것이 우리나라 탄소중립 특히 전력 부분 탈탄소화의 선결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갈등관리이고 새로운 어떤 탄소중립기술, 기후기술에 대해서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를 하는 것들이죠. 뭐 원자력 같은 경우는 결국 안전이 유지가 되지 않고서는 수용성을 확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안전에 대해서 그 안전성을 더 강화하고 그다음에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들이 필요한 것 같고요. 재생에너지 같은 건 여러 가지 규제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사회적 수용성, 주민 수용성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규제들이 좀 많이 남아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송전 설비, 뭐 CCS 같은 새로운 기술에 대한 어떤 사회적 수용성도 결국은 갈등 관리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은 정부가 기업이 나서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조금 더 주도적으로 나서야만이 알리백도 가능하고요. 두 번째 세션에 그 오늘 아주 논의가 될 알리백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규제 정책 뭐 이렇게 민간한테 민간이 플레이할 수 있도록 이 부분만은 정부가 조금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 줘야지 그 뒤에 기업들이 들어가서 창의적으로 문제 해결을 탄소 감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 발표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창훈 원장님 기초 강연 감사합니다.